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현대모비스 제시해 주셨는데요. 또 필승 종목들의 리뷰까지 탄탄하게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네, 오늘 필승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시 네, DFE 오늘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얘기 드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낸 내용. 제가 어떤 때 매도 시점을 잡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주 설명하면서 얘기 드렸는데요. 그 내용 계속 설명드리고 싶어서 DFE 종목 리뷰 가져와 봤고요.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수익 내셨던 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런 수익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 왜 20일선을 기준으로 삼았느냐. 당연히 제가 기준으로 한다면 이 정확한 날짜 눈으로 쓱 보고 바로 얘기 드릴게 생각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들을 듣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 20일선을 기준으로 다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것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락했고 상승했고 하락했고 상승 후 하락했는데 지금 여기 이 정도가 20일 정도에 포함이다. 근데 20일 정도 지금 가격 상승이 왔을 때는 아, 다 내 가격대네 아니면 내 가격보다 이득이네 이럴 때는 팔고 싶은 심리가 그런 사람의 심리. 사람 심리를 이용한 매도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날짜에 따른 매도 기법. 당연히 뭐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17일이면 17일, 18일이면 18일 그렇게 계산이 다 가능하시겠죠? 자, 오늘의 필승 종목, 현대모비스입니다. 뭐 현대모비스 워낙 유명한 회사, 큰 회사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현대모비스는 뭐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없어서는 빠져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이 기자의 두 번째 이익 보겠습니다. 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것도 역시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상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 드리죠. 역시나 영업이익까지 한번 영업이익까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역시 우상향하고 있구나. 오늘 시간 관계상은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직접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의 두 번째 기대감. 현대모비스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뭐 자동차 업계 지금 이전에 반도체 수급 관련해서 난리가 났었죠. 이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도 현대모비스가 진출한다는 소식 과거에 뉴스로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동차, 전기차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동화 사업의 매출이 계속 신기록을 경신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나갈 것이냐 보면 지금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EGMP 이것들을 하고 있다. 이게 키포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런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계속 줄줄이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 차트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계속 내리고 네, 이런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지금 찰리 구간으로 막 올라서는 이런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뭐 노란 톡방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통해서 아 지금 너무 매번 찰리 구간이나 아니면 델타 구간, 찰리라곤, 델타라곤 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설명을 주시니까 너무 불안해요, 쫓아가기 불안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오늘 현대모비스 가지고 와봤고요. 게다가 지금 찰리 구간 바로 넘어가는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을 지지해주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단 한 번으로 확인이 끝나는 것이냐? 아니죠. 내일도 확인하고
뭐 모레도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는 이럴 때 좀 적은 비중이라도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설명드리겠고요. 이렇게 올랐을 때 당연히 거대 거래량을 실으며 큰 거래량을 실으면서 큰 상승 보인다 이러면 당연히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은 하단선, 중단선, 상단선이 있을 때 이런 알파 구간을 지나고 브라보 구간을 지나고 지금 이렇게 올라서는 찰리 구간을 올라서는 바로 이 시점입니다. 여기 전 고점을 바로 넘어서고 이 매물대를 이 정도 가지고 소화를 했다라는 것들은 더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매물대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여기서 꺾어져 내려온다면 좀 불안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에서 더 한번 확인해보고 이 부분 내 매수 진입을 노려볼 예정입니다. 현대모비스, 그리고 왜 이걸 또 제가 가지고 왔느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는 당연히 첫 번째로 반도체, 두 번째로 전기차. 뭐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뀔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인공지능, 우주항공, 바이오 이런 분야들이 계속 논의가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더 좋은 모습, 더 큰 기대감 가질 수 있다라는 점도 한 가지 더 더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부분까지도 왜 얘기 드리느냐. 역시나 이 확신 부분인데요. 확신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앞으로 차트로 넘어가서 자, 여기 찰리 구간으로 간 넘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확신을 갖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역시 계실 겁니다. 중단선이라고 그어져 있지만 이 매물대를 넘어선 거 소화한 게 확실하게 맞아? 라고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당연히 매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매물대를 완벽하게 소화했다라고 얘기 드리지는 못합니다. 저도 사람이고 저도 이 차트를 보고 아 그렇게 예상을 할 뿐이지 그리고 판단 근거로 삼을 뿐이지 이게 100%다라고 얘기는 당연히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단선을 완전히 넘어갔다가 조정을 받아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도 아, 이 윗선에서 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뭐 놀고 있구나라는 게 좀 웃기지만 이게 확실하게 레벨업을 위한 지금 시작이다라고 보는 게 옳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기다 가족분들께서 한번 곰곰이 판단을 해보시고 아 이것 얘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통해서 자동차, 전기차에 대해서 어떤 걸 갖고 올 수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서 이익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판단에 확신이 드신다면 제가 얘기하는 현대모비스 한번 매수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필승 종목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필승 종목 5% 달성 현황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TFE가 필승 종목 달성 현황표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장중 최고 13% 이상 상승하면서 편입가 기준 10.38%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오늘 노란톡방에서도 많은 이기자 가족분들이 인증글 남겨주셨는데요. 여기에 텔레칩스는 9.22%의 수익률을, LX세미콘은 6.88%의 수익률을 달성해주면서 필승 종목 5% 달성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광진 전문가님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보는 이기자 톡센터를 준비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거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으신 분들 김광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 사연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해당 종목들을 분석하고 안내해 주실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